왜 전에는 귤이라든지 이런 걸 예.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레몬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레몬이 유기농이 됐을 때 껍질째 먹으니까 유기농이 되어야 될그 의미가 있을 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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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히려 그냥 차로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달라고 그랬어요. 그 서울 그 그런 강남. 이유도 있지만요. 네.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금 이게 3평인데요. 네. 3평에 황금향하고 네. 레디향 500평, 500평을 네. 친환경 시장이 소화를 못 시켜줘요. 아. 그래서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안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생협이나 이런 데서가 네. 더 요구하더라고요. 레몬을 더 많이 레몬을 요구를 더 하죠. 요구해서 해줄 네. 수 없겠느냐. 네. 몇 년 전부터 자꾸 부탁해서 네. 그런 고민 해보자. 네. 해가지고 일단 300평만 해보자 해가지고 네. 또 하게 된 거죠. 아, 지금 여기 전체 하우스가 1000평인데 이 중에 지금 300평만 네. 지금 레몬을 네. 하고 그렇게 하고 거죠? 또 여기 네. 또 조금만 올해 또 심었어요. 한 300평 정도. 아, 레몬을. 네. 네. 근데 또 저기 레드향 있는 거를 또 내면으로 다 교체가 할 거예요. 네. 3년 계획 잡고 그냥 네.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네. 사실 그 서울에서도 많은 주부들이나 이제 여성들이 레몬 가지고 화장수도 만들고요. 레모네이드도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서 청도 만들고 그 디톡스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근데 그때마다 제일 고민이 레몬이 다 수입품이잖아요. 수입산이라서 그 농약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유기농으로 해주시면 너무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레몬을 하시면서 재배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어떠세요? 어려운 거는 뭐지? 지금 뭐 저 육성 단계라 가지고 아직 네. 큰 어려움은 뭐 별로 없는데 네. 레몬이 좀 일반 귤하고 좀 까다롭네요.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가요? 이게 이제 뿌리 활착하는 부분이 네. 훨씬 늦고요. 아, 네, 뿌리가 네. 내리는 걸 네, 의미하시는 네. 거죠? 그 뿌리가 이식을 해가지고 뿌리가 활착하는 네. 과정이 네. 일반 귤라보다 더 까다로워요. 어. 그래서 그 단계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이 죽어버리고 하는 게 심해서 네. 다 일일이 요 네. 쇠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아. 시켜놨어요. 아. 그러면 이 레몬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네. 않게 흔들리면 이제 또 죽어버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활착이 되고 나면 또 이게 끝없이 자라요. 끝없이 또 다른 성질이 있어가지고 네. 저 주변에 이렇게 그 아는 또 동료에 가 보니까 천자까지 다 왔어요. 너무 관리를 잘못하면 그렇게 계속 자라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활착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억제시킬 거냐. 이게 이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고민이에요. 뭐 억제시키는 거는 가지치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치면 또 치면 안 되니까요. 또안 되고요. 네. 가능하면 네. 이렇게 뭐 유인을 하든지 이렇게. 아, 옆으로 유인을 네, 해서. 일단 또 네. 비료도 만들었으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 샀다가는 네. 키워로 시작하면. 그럼 이게 처음에 뿌리 내릴 때 이게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린 묘목들이 많이 이렇게 네.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 몇 년 전에 추위 왔을 때 돈에 있던 것을 거의 다 동사했어요. 그래서 레몬 붐이 쭉 올라가다가 한해 그냥 완전 다 망가졌죠.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레몬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이제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네. 적기적작 해가지고 겨울에 가오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레몬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을에 겨울에 최저온도 0도 우리 저 열풍기로 네. 열을 뗄 수밖에 없다. 설득 중이에요 지금. 아, 열을 떼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춥고 네. 아니면 이런데 그 수지병이 와가지고요. 네. 그런 데 와서 그냥 죽는 게 와. 네. 근데 이게 아까 방금 열을 떼는 거를 네. 어디 그냥 열을 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떼는데 이제 네. 그
고온으로 떼는 게 아니라 네. 최저온 해가지고 이제 네. 떼는데 이제 한살림 같은 데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적기적기가 아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것도 네. 원치를 않아 반대를 해요. 네. 제가 설득해서 네. 지금 일단 하기로 하는데 모르죠. 네. 이제 어떻게 최대한 자연 환경에 가깝게 네. 키우고 네. 있지만 그래도 이 묘목들이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계시네요. 네.